자, 오늘은 기토일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자, 제목이 기토일간은 재물창고 현금부자.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는데, 왜 이렇게 이름을 했는지 서서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기토물상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고 또 어떻게 말하죠? 논, 밭, 뭐, 옥토, 뭐 습한 땅 이렇게 또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뭐 식물을 길러내는 토양 뭐 이렇게 알고 있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토를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다. 이런 물상은 기토가 아니고 무토, 겁제 무토 물상이라는 거죠. 전번에 무토일간 할때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긴 얘기는 안 하겠고요. 자, 이런 해석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기토일간이 계절별로 살아가는 생태가 실질적인 삶에서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모습과 완전히 엇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토가 논밭이고 옥토라면 봄과 여름이 기토에게 좋은 계절에야 맞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가을하고 겨울이죠. 완전히 반대로 사주를 보는 것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따 계절별로 볼때 얘기를 좀 하겠고요. 아무튼, 기토는, 어떤 물상으로 보고, 어떻게 해석하는 게또 정확하고, 또 계절에 따른 생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토가 표면토로서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를 길러내는 토양이라고 제가 이전에 얘기를 했죠. 기토는 이면토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땅속에서 존재하는 생명체를 관장하는 것이 기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토 영역에서 봄, 여름철에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는 식물은 가을이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낙엽이 되죠. 그리고 또 다시 땅으로 되돌아가죠. 그것이 바로 기토라는 거죠, 기토. 땅으로 되돌아간 생명체들이 이곳에서 다시 내년을 꿈을 꾸는 거죠. 그러니까 이면의 세상을 보호하는 곳이 바로 기토다. 이런 기토가 꿈과 희망을 보호해 주는 곳이고요. 또 새로운 생명을 저장해 주는 곳이다. 이런 거죠. 이게 바로 기토에 대한 올바른 정의다. 중요한 얘기죠. 자, 이런 기토하고 또 뗄래야 뗄수 없는 인연이 뭡니까? 정화죠, 정화. 그래서 정화하고 뭐라고 그럽니까? 화토동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토가 정화 복사열을 품어야 기토가 따뜻한 저장소가 될수 있기 때문이죠. 또 정화에게는 기토는 자신을 담고 있는 그릇과 같은 거니까 한 몸일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리고 기토는 정화가 거둬들인 물질하고 또 임수가 새롭게 만들어낸 물질 모두를 저장하는 저장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화, 임수, 기토 이 셋이 합작해서 새로운 물질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요. 또 저장하는 거니까 기토를 재물창고라고 하고요. 현금부자라고 말한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장황하게 설명을 했죠. 긴 장황 설명했는데 사실 이런 논리적 근거 없이 얘기하면 안 되겠죠. 아무튼 기토는 이면토로서 적당히 온도를 유지해서 뿌리를 보호하고요. 또 새로운 생명체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길러내고 저장하는 역할이 기토다. 자, 지금까지 기토 물상에 대해서 얘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간단하지만 간단하진 않죠. 기토를 이해하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음간이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있는 거죠. 아무튼 기토를 제대로 파악해야 음간 해석에 대한 최소한의 실마리가 풀리는 거니까. 사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잘 판단해야 하고요. 다음에 각 계절마다 기토가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봄에 태어난 기토를 보겠습니다. 자, 봄에 태어난 기토. 기토는 땅속을 의미하는 이문토라고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겨우 내내 땅속에서 생명체를 보호하느라 힘든 시기를 보낸 거죠. 그래서 봄이 되면서 어떻게? 기련이 완전히 소진된 상태라고 보는 건데, 근데 위에서 말했듯이 어떻게 기토가 논밭이고 옥토라면 봄이 가장 좋고 왕성한 계절이야 맞죠? 그죠? 근데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다. 봄에는 지상에서 식물을 길러내는 겁재 무토 세상이다. 아무튼 이렇기 때문에 봄에 태어난 기토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적절한 환경을 찾아서 자리잡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어떤 거냐, 일반적이지 않은 전문성 있는 직업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물질을 다루는 직업보다는 정신적인 분야에서 두각을 보이기 때문에 뭐 연구나 개발, 창의적인 일이 중요하죠. 그런 일이 좋죠. 직업과 환경이 이런 식으로 좀 적절하게 조화되었을 때 봄에 태어난 기토일간이 결국 뭐가 돼요? 재물창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재물창고는커녕 빈 창고에서 곡식을 구하는 일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로 여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름에 태어난 기토는 자신의 능력을 서서히 키워가는 시기라고 보죠. 12운성으로 어떻게 됩니까? 록이고 왕이죠. 그래서 힘있고 화려한 모습이라고 착각하게 되는데요. 음간 12운성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여기서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여기서 들어있는 건데,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여름에 태어난 기토일간도 주로 어떤 거냐면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일이 적절하다. 그래서 지구력이 필요한 일보다는 순발력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일이 좋은 거죠. 여름에 태어난 기토일간 특히 어떤 거? 재밌고 즐거운 일이 곧 돈 버는 일이면 최고인데, 근데 이런 일이 찾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여름에 태어난 기토일간에게 최고의 생존법은 학위나 자격증 이런 거죠. 또 뭐 특허라든지 뭐 저작권, 출판 이런 건데, 자, 이런 거를 직업으로 삼았을 때 결국 여름에 태어난 기토는 끊임없이 샘솟는 재물 창고 현금 부자 인생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바로 가을로 넘어갈게요. 가을에 태어난 기토 일간. 자, 기토 일간 중에 가을에 태어난 기토가 가장 좋은 계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이 많은 거죠. 태어난 계절이 좋으면 어떻게 해요? 부모 자리가 좋은 거고요. 또 사회적인 활동 능력도 좋은 거니까. 한마디로 가을 곡식을 수확해서 자기 창고 안에 쳐넣은 것 같죠. 가득하게 채워놓고 있는 거랑 다름없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보다 좀 더 유리하고 좋은 조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능력을 더 많이 갖췄다고 볼 수 있고요. 한마디로 덤이 많은 인생을 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변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고, 또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가을에 태어난 기토일간은 그 자체가 재물창고가 된다. 그리고 현금 부자 인생이다. 이렇게 봅니다. 부러운 거죠. 그죠? 가을에 태어난 기토일간은 복이 많은 일간입니다. 자, 다음은 겨울이죠. 겨울에 태어난 기토일간 볼게요. 자, 겨울은
어떤가요? 겨울은 모든 생명체가 어디, 외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숙살지기가 된 거죠. 남아있는 생명이라면 모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땅속으로 들어가 생명을 유지하는 거니까. 이것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뭐, 기토라는 거죠. 기토가 이렇게 복사열을 품고서, 이렇게 이렇게 추운 겨울에 복사열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 품고 있는 열로서 땅속에 있는 생명을 지켜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겨울에 태어난 기토는 열악한 환경에서 버티는 것이고요. 또 힘들고 어려운 생명을 지켜내는 거니까 본성이 뭐냐면 따뜻하고 포용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봅니다. 자비롭고 인자한 사람으로 보는 거고요. 이기적인 게 아니라 이타적인 마음을 갖고 있고 또 희생하고 봉사하는 사람. 마치 어떤 거예요? 추위에 떨고 있는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 어머니와 같은 모습이죠. 그래서 직업도, 종교, 그렇죠. 종교, 그다음에 철학, 교육, 이런 일을 했을 때, 겨울에 태어난 기토일간이 행복한 삶이 되는 것이고요. 또, 그로서 능력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겨울에 태어난 기토일간은 모든 사람의 재물창고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존재라는 거죠. 근데 그 일을 하는 자체가 또 뭐냐면요. 바로 겨울에 태어난 기토일간 재물창고가 되는 것이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게 겨울에 태어난 기토일간의 특징입니다. 자, 여기까지 기토일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